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아, 여러분 또 제 편한 복장은 네. 아,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판금 하나로 500을 태워? 여러분들 타짜 보셨죠? 한 끝으로 5억을 태워? 자, 판금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500만 원이 싸게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진짜 인기 매물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와드실 수 있으니까. 그랜저 IGLPI입니다. 네. 미친 듯이 인기 좋은 녀석이거든요. 판금이 났기 때문에 500이 싸졌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자, 여러분들 그랜저입니다. 네, IG 모델이고요. LPI 모델. 사실 지금 이 준대형급 세단에 LPI를 보시는 분들, 그랜저만큼 인기가 따라와 준 차는 없습니다. 사실 좀 전까지만 해도 HG LPI 인기 좋았지만 세대는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대세는 IG로 넘어왔고 얘 때부터는 LPI가 옵션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양통풍에 커튼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져 있어요. 19년식의 차량이거든요. 평균 시세가 1,000만 원 후반, 약 2,000만 원대인데 오늘은 1,500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아래쪽에 판금이 들어갔거든요. 에이,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2018년 9월달 등록했고 19년식 버전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리에서는 누였고 사고 이력은 띄워드릴게요. 에이, 판금이 사이드 멤버의 판금, 트렁크 도어, 교환은 휀다랑 라디에이터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 3.0 LPI 렌터카 모던 등급입니다. 옵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1,000만 원 중반대. 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랜저입니다. 뭐 되게 이제 편안한 모델이죠. 근데 얘가 LPI 엔진을 올렸다라고 하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넘버거든요. 네. 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세그먼트 차량이에요. 게다가 얘가 지금 가격이 안 떨어지죠. 떨어져야 2,000선. 네. 진짜 싸야 1,000만 원 후반대. 근데 얘 오늘 가격이요. 일단 1,490만 원입니다. 1,490만 원에 동급 대비해서 약 한 400, 500 정도 저렴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 이력을 봤더니 사이드 멤버 판금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거 하나로 우리나라 그랜저가 500만 원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예. 아, 나는 500 더 주고 그냥 완무 살 거야. 이러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경차 한 대고요. 요즘에는 웬만한 수입차 좀 감가만이 된 거, 푸조나 이런 것들 차 한 대를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산을 2천만 원을 잡고 딱 갔는데 얘를 한 대를 사고요. 500이 남았어요. 토핑 하나 더 가면 사실은 차 한 대를 더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SM7 같은 거 이런 건 나 500만 원 주고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한 대 살 거냐? 한 대 플러스 한 대 더 가져갈 거냐? 그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살 돈으로 두 대를 살 수 있는 오늘 그랜저 IG. 자, 전면부 먼저 보시면 얘가 이제 블랙 색상입니다. 예, 블랙 색상이고, 그러니까 얘가 은색에 사이드실에 판금이었으면 500이 싸도 여러분들 고민하시죠. 예. 근데 일단 색깔은 블랙이에요. 통과죠. 왜? 인기 좋잖아. 자, 헤드라이트 깔끔하고 전방 센서 올라가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HG, 뭐 TG, LPI를 생각을 하면 아, 옵션 진짜 안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뭐 거의 TG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열선 이런 것들도 안 들어가 버리니까, 예, LF 소나타 이런 것들이면 사실 그냥 열선에 직무 시트로 가야 되잖아요. 예, 이게 과거의 차량들이었다면 요때부터는 뭐가 달라졌어요?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빠뜨려서 가기에는 욕을 된창 먹죠. 일반인들이 아무리 LPG차 산다고 해서 옵션 빠지면 타요 안 타요? 안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IG부터 LPI 차량들이 옵션이 괜찮습니다. 자, 17인치 타이어고요.
잔여량도 괜찮네요. 40-50% 있고. 일단 커튼이 들어가고요. 양통풍이 들어가요. 뭐 내비, 뭐 하이패스, 뭐 이런 거, 뭐 크루즈는 다 기본이고 워크인까지. 네. 그리고 시트는 브라운 컬러. 네. 이제 브라운 컬러도. 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뭔가 다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커튼 들어가죠. 아니 진짜 우리가 언제 LPG 차가 보시는 분은 연령대들이 다 있어서 할 거예요. YF 가스로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누구를 못 태워요. 겨울철에 누가 탔다가 이제 열선이 없어 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손을 넣어주고 덥다 그러면 부채를 펼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LPG 옵션이 너무 없어 버리니까 와 이게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비싸게도 못 만들어. 왜? 과거에는 이게 다 영업용 넘버 아니면은 이제 장애 등급 있으신 분들만 구매입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옵션이 필요 없는 차량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다르죠. 달라졌다는 게 좀 의미를 과장을 한 겁니다. 뒤에 이제 열선 시트, 커튼. 자, 17인치 타이어고요. 뭐 디자인은 여러분들 뭐 맨날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그냥 아침에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 가면 IG는 없는 차가 아니고 맨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로 나가면은 뭐 맨날 서 있는 게 IG잖아요. 뭐 K7. 트렁크 상태는 그렇게 넓진 않네요. 그렇게 넓진 않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되게 편안한 차인데 얘가 이제 디젤 3.0 뭐 이렇게 뭐 2.4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LPI 모델로 준비했고요. 금액은 이제 1,49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490만 원에 여러분들 이런 차량 가져가시면은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아마 가져가시는 분이 좋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만족도 부분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제 뭐 내비게이션도 뭐 IG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운행을 했던 모델이고 지금도 저도 그랜저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굉장히 좀 좋아요. 이제 윈도우 버튼, 전동접이 올라와져 있고 이제 시트 전동이죠. 이제 주유와 트렁크 버튼 VDC 기능 올라와져 있고 이제 뭐 볼륨 블루투스 크루즈 기능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일반 그랜저보다 어떻게 보면 옵션이 제가 봤을 땐 더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가 2.4에 지금 커튼이 자 2.4에 워크인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3.0 LPI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져 있고 하이패스 블루링크 다 되죠.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정품 내비고 후카 이런 쪽으로 올라가져 있고 에어컨 버튼 자 조수석 양통풍 열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통풍도 사실 과거형 뭐 이제 TG나 HG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유 통풍은 싸제로 달려고 엄청 많이 물어들봐 해서 결국은 잘 많이 안 달죠. 왜? 이게 뭐 비싸기도 하고 뭐 AS나면 좀 잘 안 단다고 해도 근데 이제 요때부터 옵션이 이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대려 더 좋아요 LPI 모델들이.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부분을 다 같이 가져가고요. IG의 시세를 약 4,500 싸게 가져가고요. 옵션도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주행을 하시면 얘는 진짜 LPI 모델은 내구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오늘 예상하는 그런 IG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 그랜저 IG 함께 했고요. 금액 1,490. 그럼 너무 좋습니다. 전화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